안녕하세요. 논스톱 식물집사 아피스토 TV의 아피스토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글로스터님과 아피스토가 진행을 한 식물 토크와 식물 마켓 행사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날의 행사 이야기를 소개할까 합니다. 무더운 날씨였는데도 불구하고 글로스터님의 강의와 식물 마켓을 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글로스터님과 제가 이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와주신 분들께 일일이 제대로 인사를 못 드린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날 행사는 목동에 있는 식물 카페 로컬 커피 스탠드에서 진행했습니다. 4층으로 된 예쁜 카페인데요. 카페 곳곳에 수초 어항과 귀한 식물들이 감각적으로 인테리어 되어 있어서 편하게 커피를 마시면서 감상할 수 있는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곳입니다. 행사 1부는 식물 토크가 열렸고요. 2부는 식물 마켓, 그리고 3부는 경품 행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식물 토크는 시원한 지하 공간에서 1시간 동안 열렸는데요. 글로스터님이 식물과 흙이라는 주제로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흙 배합에 대한 꿀팁을 알려주셨습니다. 넌 식물과 이야기를 하냐? 얘 굉장히 물을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얘가 지금 약간 우울한데? 그러면 글로스터님의 재치 있는 입담으로 지루할 틈이 없었죠. 2부 식물 마켓 행사는 카페의 아담한 뒤뜰에서 열렸습니다. 식물 마켓은 신청하지 않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어서 더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저는 글로스터님의 도서와 아피스토 식물 엽서 세트, 제가 키우고 있던 실로덴드론 파스타자넘, 글로리어성, 비타리폴리움, 악어 고사리를 가지고 나왔어요. 글로스터님은 식물 번식의 마스터답게 다양한 종의 식물들을 마켓을 통해서 소개시켜 주셨는데요. 몬스테라 알보를 필두로 해서 안스리움, 클라리네비움, 알로카시아, 오도라, 오키나와 실버, 필로덴드론, 토텀 등 수십여 종의 식물들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눈이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3부 경품 행사가 열리기 전에는 간단한 저자 사인회가 있었습니다. 글로스터님과 아피스토가 도서를 구입한 독자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사인을 해드렸습니다. 이날은 특별히 예약 판매 때 한정판을 구입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몬스테라 알보 한정판 북커버를 증정해드리기도 했습니다. 한 독자분께서는 도서에 빼곡하게 포스트잇을 붙여서 공부한 책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책을 함께 작업한 저로서도 이보다 더 고마운 일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3부의 경품 행사가 이날의 하이라이트였는데 오신 모든 분들이 단 한 분도 빠짐없이 경품을 받아가셨습니다. 31번. 자, 마지막. 저는 처음 치른 식물 관련 행사였지만 짧게나마 식물을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직접 만나서 소통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신 분들이 모두 빈손으로 가지 않으셔서 더 좋았습니다.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저와 글로스터님이 함께 오프라인을 통해서 앞으로 식물을 테마로 소통할 수 있는 작은 이벤트를 마련해 볼까 합니다. 그때는 조금 더 정돈되고 세련된 방식으로 많은 분들을 초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날 일부 행사로 있었던 글로스터님의 식물 명강의는 아피스토 TV를 통해 따로 공개할 예정이고요. 이 편에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피스토였습니다.